GTS는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후원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7천 미라클에서 모금한 성금을 NGO 단체인 CTS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대구 경북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미자립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CTS 기독교 TV와 자매선교 NGO 단체인 CTS 인터내셔널은 지난 3월 2주간에 걸쳐 진행된 코로나19 피해 미자립 교회 돕기 7천 미라클 특별 모금 방송을 통해 마련된 후원금 1억 5천만 원을 대구 경북 지역을 포함한 전국 9개 지역 280개 미자립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구 경북 지역 전달식은 지난 16일과 17일에 걸쳐 진행됐으며 대구 지역 전달식에서는 코로나19 피해 미자립 교회 30곳에 총 1,500만 원의 성금이 전달됐습니다. 대구가 어렵습니다. 교회들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움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야 우리가 외롭지 않다. 우리 형제들이 있다. 뒤에 정말 이런 크리스찬 공동체가 우리를 뒷받침하는구나 하는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선한 손길로 해서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늘 준비하는 저희 교회가 되겠습니다. 포항에서도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와 함께 포항 지역 30개 미자립교회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CTS 포항방송 이사장 포항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는 이번 섬김을 통해 대구 경북 지역 교회들이 새 힘을 얻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CTS 모금을 통해서 대구 경북 교회들을 돕게 된 것 진심으로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들이 새 힘을 얻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CTS를 통해서 그 작은 거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한테는 작은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 더욱더 열심히 힘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쏟는 저희 모두가 되겠습니다. CTS 안동방송도 안동서부교회에서 코로나19 피해 미자립교회 20곳에 성금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미자립교회,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성금을 모아 주셔서 또 CTS가 이 일을 위해서 경북 북부 지역의 어려운 교회에 또 성금을 전달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서 대구 지역에 1차로 전달한 5천만 원을 포함해 총 2억 원의 후원금을 지원한 CTS 기독교 TV와 CTS 인터내셔널은 앞으로도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영준입니다.